릴리즈를 하나 지금 새로 중고로 구했는데, 네, 백텐션입니다. 카트 온리 스몰 사이즈. 요거를 중고로 샀어요. 이놈의 구조가 좀 특이하더라고요. 여기 이거는 지금 이게 부품 설명을 보니까 크레센트라고 여기 초성딸 모양의 부품이 있는데 정확히 아 비행기 지나갔다. 이게 이렇게 안에 들어있어서 여기 저 여기 보이나 카메라에 잡히나 모르겠네. 여기 조그마하게 점으로 도트가 눈금이 찍혀 있고요. 이게 크레센트, 이게 4번 5번이고 이게 요 부품이 1, 2, 3, 4, 5 이렇게 세 가지 세팅이 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거를 여기 집어넣고 앞으로 뒤로 빼는 걸로 여기에 어디서 격발되는가 그 조절한 것 같던데요. 이게 여기 자석인가 안에 자석이 들어있나봐요. 이게 이만큼 빼니까 요만큼 작동하고 이걸 쭉 밀어넣으면 한 요쯤에서부터 툭 하고 터지고 이게 이만큼 빼면 이 뺀 만큼 조금 더 뒤로 가서 터지고 이런 방식인 것 같아요. 저게 저번에 우리 클럽 형님이 갖고 있던 허니 투 릴리즈 그거하고 또 다른 재미가 있네요. 이게 지금 백타치 릴리즈는 이렇게 만져본 게 두 가지 뿐인데 그리고 이게 지금 당기는 게 그냥 평범하게 평소 당기던 릴리즈식으로 당기면은 이게 바로 여기 당기게 바로 터져요. 바로 작동한 게 보이시죠 이게. 그래서 이봐라 이거 이거 지금 앞으로 계속 빼갖고 좀 이렇게 땡기 상태에서 터지려고 만들어놨는데 여기까지 괜찮은데 바로 터져버리네. 요 놈은 진짜 재밌게도 당길 때 힘점이 여기에 집중이 되는 것 같아요. 여기에 힘이 들어가면은 당긴 도중에 터져버리네요. 이게 약간 이렇게 좀 저한테는 재밌는 놈이 왔습니다. 이걸로 지금 한 몇 번 연습 사격을 해봤는데요. 저기다가 지금 사거리 한 5m 정도 잡아놓고 이게 격발 연습을 하고 있는데 일부러 지금 활을 약하게 세팅한 걸 쓰고 있어요 지금. 이것도 자 어느 회사처럼 대륙의 실수 탑포인트의 M1 컴파운드인데 지금 한 25파운드 정도 그러고 백텐션 주는 걸 이제 땡기는 걸 감안해서 좀 랭스를 짧게 좀 세팅해 놓고 지금 테스트를 해보고 있는데 생각보다 재밌네요 이게. 이렇게 힘점을 여기 주면 괜찮은데 여기 주면은 여지 터져버려요. 허니투는 여기 이게 트리거 있어갖고 이걸 누르면 안 터지고 안전하게 당길 수 있는 방식이던데 요거는 요거 하나에 여지없이 터져버립니다. 당기는 방법에 주의를 해야 돼. 딱 여기다 힘을 줘야 돼. 여기다. 트리거 방식에 비해서는 터지는 순간이 깔끔하다 그럴까? 그냥 자동으로 이렇게 돼요 이게. 여기서 저기 또 등근육 쓰고 뭐 팔이 어떻게 되고 하는 거는 또 별개의 문제고
여기서 조여주다가 지금 저는 저 이걸 조이고 이건 아직 이게 안 돼갖고 조이다 보면은 어느 순간 빵 지금 이 타이밍을 좀 잡으려고 저 하고 있는데 잘안 되네요. 의외로 재밌는 놈을 산것 같아요 지금. 아 날씨가 벌써 모기 들이지. 아우. 빨리 타이밍을 몸이 기억해야 되는데 지금 원하는 터졌 원하는 대로 터졌다 아닌데 터졌다 지금 왔다 갔다 하네요. 열발을 세 번을 정도 쐈으니까 지금 30발째 하고 있는데 내가 원하는 순간에 터진다 그게 3%? 한 30번 쏴서 내가 마음에 드는 게한 5, 6번 정도였으니까 3%? 6%? 아니 3%? 3%겠지? 당긴 건 적응이 된것 같아요. 지금 여기만 힘을 안 주면 되니까 엄지랑 검지 여기만 딱 잡아주고 그다음 당기면은 절대 안 터져요. 근데 여기다 힘을 잡아줘서 이렇게 힘 주면 오 도망갔다 이런 식으로 돼요. 당길 때 특별히 이 잡아당기는 힘점, 힘점에 대한 주의가 필요한 놈이네요, 이게. 당기고, 짜 놓고 짜고, 아직 아닌데. 이게, 어느 순간 터져야 되는지 아직 모르겠어요. 생각보다 가벼워. 비행기 손절죠. 여기가 비행기 이륙하는 바로 머리로 지나갑니다. 머리로. 그래서 좀 시끄러워요. 크레센트라는 부품을 지금 1번에 끼웠거든요. 1번. 1번이 민감한 건지 5번이 민감한 건지 모르겠네요. 이거 나중에 한번 커뮤니티에다 한번 질문글 좀 올려봐야겠어요. 일단 시작은 좀 둔하게 여기 자석이 들어있는 거예요. 자석이 좀 세게 작동하도록 잘 불고 있도록 그렇게 세팅하고 연습을 해야 될것 같은데 이 크레센트라는 부품이 지금 몇 번이 센 건지 모르겠네요. 1번이 맞는 건지, 5번이 맞는 건지. 조준됐다 싶은 순간 제가 손가락을 이랬어요. 이게 원래는 움직이면 안 되죠? 의도적으로 움직이면 이게 틀어져 버리니까. 뭐 이거 지금 이건 택배 수령한 지 지금 1시간밖에 안 됐으니까 뭐 많은 걸 바라면 안 되겠지만.
나는 타이밍이 터지지 않은 것 같은데. 일단 등 근육까지는 이 몸으로 하는 백텐션보다도 그것도 힘들고, 백텐션 릴리즈라는 이름도 이래 애먹네요. 근데 재밌어. 이런 게 재미 아니겠어 이게. 완료 안 되는데 터졌네. 화불기라든가 공군 수송기라든가 그런 놈들이 새벽녘에 또 뜰 때는 잘 할게요. 땡긴 거 문제 없는데 터트릴 때가 문제야. 또 손가락을 잡으려네 내가. 의식을 안 하면 원하지 않는 타이밍이 터지고, 의식을 하면 이게 손가락 힘줘서 틀어져 버리고, 참 적응하는데 꽤 애먹겠는데 이거. 일부러 팔을 지금 약하게 옆으로 둔 거 보이시죠 이게? 엄지손가락이 지나가요 앞으로. 일부러 약한 걸로 하기 잘했어. 그냥 평소 쓰는 거 40파운드 50파운드 하려 했으면 진짜 당긴 도중에 실수로 벽 때리고 사고 났을지도. 이게 또 재밌는 게 일단 자세만 고정시키면 백월을 잡아주는 장치가 없어도 게임 스탑이나 스트링 스탑이나 그런 거 그런 데가 없어도 아쉽게 누가 누가 제조해야 돼. 일단 얘네처럼 모듈로 이제 스탑을 걸어주던 애들이 일반적인 헌팅활처럼. 그래서 활줄 스트링 텐션 때문에 백골이 무르다 그러죠. 왔다리 갔다리 힘에 따라서 조금씩 틀어지는 애들. 그리고 우리 타겟 보호처럼 림 스탑이나 스트링 스탑 있는 애들, 단단한 애들, 그런 게 상관없이 이게 어쨌거나 딱 고정만 해주면은 이게 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아직 도착은 안 했지만은 경기용 활 하나, 지금 타겟 보호 하나 오는 게 있고, 지금 빌려서 쓰는 것도 있고, 호이트의 알파 엘리트 지금 빌려 쓰고 있는데, 뭐 제가 평소에 갖고 놀던 활이랑 다르게 땅땅한 벽이라고 할 만한데, 그런 활이랑 이런 활이랑 비교해도 뭐 이게 확실히 스트링이 늘어난 장력 때문에 이제 더 땡겨지는 늘어난 느낌은 있는데, 연속이냐? 어쨌거나 활 종류 관계없이 고정, 자세만 고정하면 그런 활이라고 얘를 볼 것 같진 않아요. 이번에 지인해야 돼.
손가락이 움직여버렸어. 그래. 이런 약한 장난감이 있으니까 부담없이 하면 연습을 딱 좋네. 이게 땡겨서 텐션을 주고 스퀴징. 마지막은 지금 내가 썼는지 안 썼는지 모르게 탁 타고 터졌는데 자르기 이래 됩니다. 조준마저리 남지 이게 들어갔죠. 표시한 거야. 이걸 해서는 조준대로 들어가 주는데 다 지금 엉망진창이죠. 아, 좀 부끄럽긴 하네. 의외로 재밌네요. 이 크레센트 셋업만 맞춘다면은, 나한테 딱 맞게 맞춘다면은 상당히 재밌는 물건이 될 것 같아요. 카트 언니였습니다. 카트 언니.